MCU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윈터 솔저, 인크레더블 헐크, 시크릿 인베이전 등 같은 진중한 분위기를 가진 작품들이 많이 안 만들어요. 아무리 밝고 오글거리고 웃긴 분위기가 그들의 성공 비결이라 하더라도 제 기준에서 보자면 약 50개 중에 7개가 진지한 분위기니 너무 심했어요. 아, 그 밝은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영화가 밝은 분위기를 MCU가 많이 선호한다.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공식 같은 건데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영화를 예술로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영화는 엔터테인먼트거든요. 그러니까 즐기러 가는 거예요. 즐기러 가는 건데 그 비율이 한 8대 2 정도야. 8대 2 정도. 즐기러 가는 비율이 8이고 분석하고 리뷰하고 해석하고 예술로 느끼고 막 온전하게 막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한 2%밖에 안 돼. 원래 그런 산업입니다.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게 뭐냐면 승리의 역사와 패배의 역사가 있으면 승리의 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패배의 역사는 사람들이 많이 안 봅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7이다. 승리의 역사. 아, 우리가 그때 봉기를 했어. 그런 영화는 사람들이 많이 봐. 그 뭐죠? 남한산성 같은 영화. 남한산성 같은 영화는 패배의 역사잖아요. 아픈 역사잖아요. 이 아픈 역사는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해. 아픈 것들, 뭐 세월호 다큐라든지 슬픈 영화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덜 봐. 왜냐면은 즐기는 산업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제작할 때도 이런 걸 반영하죠. 내가 돈을 벌고 싶어? 내가 10억을 벌고 싶은 사람인데 웬간해선 5억밖에 못 벌어. 그러면 내가 슬픈 거래서 5억 이하로 갈 것이냐? 내가 좋은 재밌는 걸 만들어서 5억 이상을 벌 것이냐? 판단이 쓰죠. 그러니까 MCU는 당연히 잘 버는 쪽으로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. 물론 나는 너무 아쉽죠. 어레이즈 리멤버님 아쉽죠. 아쉬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아. 우리는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. 왜냐면 논 외의 사람들이라서. 우리들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논 외야.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다고. 그래서 우리들은 쫙 빼고 대중이 봤을 때 밝은 분위기를 더 선호하네? 밝은 분위기를 하니까 한 500만 벌리네? 야, 그러면은 밝은 분위기로 가야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이 있고 블랙이도가 있어. 아, 블랙이도 좀더 어두운 게뭐 있을까? 배트맨이 있어. 얘가 좀 이상하지만 분위기만 들어주세요. 스파이더맨과 배트맨이 있으면은 스파이더맨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야. 더 확률적으로. 그래서 이쪽을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. DC 영화는 그래서 외면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. 어둡다. 마블보다 어둡다. 그 얘기가 재밌든 재미없든 간에 항상 나오죠. 근데 나같이, 너같이, 우리같이,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끌리거든. 아, 어둡고 맨 마지막에 막 비극적으로 끝나고 주인공 막 갑자기 다 끝나서 환희에 차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고 이런 것들을 훨씬 좋아하는데 그런 영화들을 만들면 사람들은 어이없어하고 싫어하고 극장에 안 가려고 한다.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. 문제가 아,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어. 우리가 그런 걸수 있어. 그 아까도 인썸이 얘기했는데 보는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자세를 고쳐 앉아라. 그런 얘기처럼 안타깝지만 세상이 우리하고 안 맞는 걸 어떡하니? 저도 어두운 분위기 정말 좋아하고 저는 뭐 블랙스완이라든지 인셉션이라든지 인터스텔라 좋잖아. 러브레터도 한없이 진짜 괴로운 영화거든요. 예, 아픈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 계속 그 감정의 그 울분이 차있는 그런 내용이거든. 그나마 밝은 영화는 4월 이야기 뭐 이런 거 좋아하고 한자와 나오키 이런 것들도 계속 주인공이 당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막 변태 같으니까 좋은 거고. 여기서도 보면은 식스센스, 마이너리티 리포트, 터미네이터 2, 다 어두운 거죠, 다 어두운 거. 그렇긴 하죠. 오죽하면 외국 MCU 충들이 저보고 사이코패스.